다른 사람 다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?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. 지금 그래요? 엔터 쳤어요. 됐다. 아 옷살렴이네. 사람 또 한 번이에요. 근데 저 사람인가요? 오 나 되게 예. 빨라. 얘 왜 지 혼자 움직여요? 혼자 움직인다고요? 네. 예 안녕하세요. 어 여기다 어? 여기 님 누구세요? 이거 도칠님입니다. 저 랩이에요. 또 못생긴 캐릭 고르셨어요. 아 이 새끼 혼자 움직이는데? 나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? 좀 소리지? 움직여요? 어디 계세요? 얘 혼자 움직여요. 아 이거 진짜 근데 달리기 되게 빨라. 이거 그... 통화방 계속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통화방 끄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. 대로님이 심심하실 텐데. 하여튼 걸려봐. 지금 방송 키셨어요 대로님. 하여튼 걸려봐. 일단은 대로님 그 캐릭터는 그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. 전혀 안 보여요. 그러다가 변신 가능하다고 딱 메시지가 뜨면은 이 버튼으로 변신할 수 있거든요. 아야 나 프랭. 어 무서워. 그러면은 변신하고 나서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. 오. 그 상태에서 공격도 할 수 있고요. 진짜? 어 이제 멈췄다. 망치. 슈퍼님 컨셉인데. 망치로 두들겨 팰 수 있나요 귀신? 안 돼요 안 돼. 있지. 어 이거 열린다. 어 내가 나 혼자 있어. 일정 시간 동안 변신해가지고 그치? 잡는 그런 캐릭이에요 걔는. 너 나 죽이려고 나한테 불 켜지 마.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가고요. 어디에 어, 숨어 있고 싶다. 나 미축해서 나 먼저 죽어. 무서워. 맞짝거리는 사람인데. 도칠님 왜 절 보고 놀래요. 이거 프랭님? 어 잠깐 소리 난다. 부금이 바뀌면은 도망가세요 우리는. 부금이 어 살짝 어려운데? 위험한 걸로 바뀔 거예요. 이 게임 사운드 플레이가 되게 중요해요. 이거 뭐 문이 아무것도 안 열리고. 와 게임 개같이 만들었네. 와, 근데 무섭긴 무섭다 진짜 분위기. 오 깜짝이야. 아 그러지 마. 홍구님. 네. 어 예. 이름 보여요? 아니요. 근데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신부가 없었어요. 처음으로 돌아온 거다? 배터리 없나? 괴물이 아마 속도가 사람보다 빠를 거예요. 그래서 아, 도망가서 이번 경우는 속도가 빨라요? 문을 닫으셔야 돼요. 문 플레이를 좀 하셔야 돼. 아 괴물 단두대 없나요? 단두대? 아 나 진짜 아 저분은 왜 자꾸 놀라시는 거지? 난 내가 귀신인데 내가 무서워. 아 귀신 속편하겠다. 어 뭔가 여셨다. 여기에는 되게 와 미친 문을 못 닫아 이 새끼 이거. 여기는 그럴 것 같아. 아 대로님 그리고 못 닫네. 주변에 힘들죠. 아이템들에 막 반짝거리는 거 있죠. 예. 그거를 누르시면은 함정을 세팅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함정 열심히 파고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 보이는데 함정 소리가 나는 걸로 그 근처에 사람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. 괴물은. 빠루 주세요 빠루. 쫓아가서 변신하고 때리면 돼요. 함정이 울리면. 물체를 먹었을 때 쓸 수가 없어. 이게 저 뭐가 있는 건가? 아, 근데 프랭님 잡음이 너무 뭐 유리창 소리 났어요, 유리창 소리. 나야. 그런 게 함정이에요, 함정. 어떻게 해요, 그런 거? 아, 근데 이거 마이크 소리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, 이렇게 안 돼요. 아무것도 못 봤어. 보지를 못하고. 저게 괜찮아졌다 안 괜찮아졌다. 야 이거? 왜 나 두 명 죽었는데 둘 다 플랭 누나야. 어? 응? 어이 뭔데? 그래 이거 게임이 미쳤대니까. 나 근데 나 대로를 못 봤어. 그쵸 부금이 시작되는 순간 어 도망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훅 죽었어. 어미는 어 하늘 연장 다시 나타난다. 부금 바뀌었어. 아 깜짝이야. 아 열쇠 먹은 거 있어. 도망가요. 도망가. 도망가 어 깜짝이야. 도망가.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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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누구 말하는 거야? 어디야 어디? 아니 불 나한테 비추지 마. 아 누구세요? 누구야 이거? 아 저요. 어디 있어? 일단 프랭님 시체를 챙기고. 망쳐요. 어디 있어? 아! 아!
있어. 뛰어 뛰어. 어 뭐야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사라졌어. 사라졌어. 그 변신씨가 풀렸어. 변신씨가 풀려서 사라졌어. 화염병 어디 갔지? 화염병? 아. 대박. 신건 신건 역시. 내 다리 내놔. 이런 이런 데 쓰라고 있는 열쇠가 아닌데. 내 다리 내놔. 엄청 밝아진다. 내 다리 내놔. 내 다리 내놔. 여기 아까 왔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. 어 깜짝이야. 감사님 뒤에서 라이트 비치면 내놔. 내 다리 내놔. 문 닫아요. 닫는 게 좋아요. 열고 그렇게 부수게 쏘면 안 돼. 아니 근데 이거 빠른 거 어딨어 도대체. 소리가 난다. 어 나 업적 달성했다. 트랩 많이 깔았다고. 숨소리 나오면 그 근처에 지나가는 거예요.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. 어 여기 그러네 그러네. 여기 근처에 손이 유리 깨졌다. 어 여긴 아닌가 보다. 문 앞에 막아 서 있는 게 좋을걸요. 문을 막을 수 있습니까? 조만간 만나겠네. 저기 뒤에 한번 봐보세요 님. 인가? 누구예요 그 앞에? 주치라 너야? 다들 방 안에만 있어. 나가고 싶지가 않아. 아 방 안에 있는 거 얘기하면 어떡해요 브랭님. 내 다리 내놔. 뭐야 안 되겠다. 도망가자. 답답하다. 방 안에 있으면 안 돼. 들켰어 들켰어 들켰어. 이런 거 바로 앞에 소리 나. 잠깐만 뒷방대로 먼저 나가요. 아 불로 안 꺼져 이거. 갑니다. 아 아 미친 게임아. 거기 내가 다 뒤져. 계단도 없던가? 여긴 계단 없나봐요 이거. 내 다리 내놔. 이렇게 맵이 클리어 못하는 내 다리. 야 대로님 나 죽었나봐. 나 대로님 몸만 봤어. 저가 저 혼자 살았나요 지금? 와 진짜 나도 살아있어. 나도 나 충분히 귀신 역할 잘해주고 있구나. 아니 술래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요. 나가는 게 좋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. 아니, 뭐 하는 거지 이거 진짜 이거? 소리 나가면 도망치세요. 아 이 망치로. 아 네. 망치로 뭘 해야 되지? 어 나 뛸 수도 있네. 이 귀신이 단점이 좀 많네. 망치 주신 분 계세요? 공격은 저 가능해. 망치 주셨어요. 그거 아이템 뽀갤 수 있는 게 있어요. 차도 다 뽀개고 다녀. 망치로 예. 주치라. 아 깜짝 아 나 진짜 아. 문 주시는 데 있어. 어 야 여기 왔다. 들어왔다. 일로와. 내 다리 내놔. 내 다리 내놔. 안돼 나 다리 없어. 내 다리 내놔. 안돼 내 다리 안돼. 오 죽었어. 암구님. 암구님 암구님 그 제가 목숨 이어갈게요 제가. 저기 벽에 아까 문 부시는 데 있었어. 문 부시는데 어디 두세븐. 문에 아까 빠루로 못 부실 수 있는데 있었는데. 네 시프트 누르면 달리. 두세븐. 아 맞아 시프트 누르면 달리는 거예요. 그거 알려줘야 되는데. 왜 그래? 아 나 부르지 마 무서우니까. 어, 대박 시프트 누르고 달리는 방법. 두칠미하고 나만 남은 거예요? 도치! 죽은 자는 말이 없다. 도치야 거기서 오른쪽으로. 어디야? 어 글로 쭉 가봐. 그러면은 어, 거기 왼쪽에 부시는 거 있지? 아니 지금 다 왔어. 네 뒤에 다시 오른쪽 어디. 네 오던데 아니 다시 뒤 어 그렇지 있지? 아 오케이. 저기야 문이 안 열려. 근데 문이 안 열려. 어디 거기 들어와서 문 닫고 거기서 살아. 오 깼다. 깬 거야? 어 깼어. 아 별거 없네 다. 아 이거 은근히 깨는 건 쉽네. 아 급박.